전국적으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사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 수가 5일 기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는 극빈층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서울 지역 온열질환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선 10.5%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였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보장받는 이들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처럼 의료급여도 받지 못하는 비공식 저소득층을 포함하면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낙후된 주거 환경과 낮은 소득 수준 등 지역 박탈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염이 노인이나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감시보다 예방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